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프리바드 투데이스 기어입니다. 오늘 투데이스 기어에서 다뤄볼 제품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에피폰에서 제작된 어쿠스틱 기타인 허밍버드 모델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너무 유명하죠? 네, 허밍버드. 깁슨의 허밍버드를 리슈 시킨 에피폰의 허밍버드입니다. 아, 깁슨도 있어요? 네, 허밍버드가 있습니다. 나만 모르지 왜? 이거 거의 이제 어쿠스틱 라인 같은 경우는 모델명이 다르고 깁슨에 있는 제품들을 거의 다 리슈 시킨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깁슨에 있었구나. 이거. 예. 이걸 여기 이제 제 그죠, 허밍버드, 벌새가 있어가지고. 예. 허밍버드인가? 네, 맞습니다. 이 허밍이 그 허밍도 그 허밍이죠. 하는 거예요. 예. 그 마치 이제 새가 허밍을 하는 듯한. 벌새라는 것이 이제 미국 명칭 허밍버드도 사실이고. 예. 사운드 자체가 약간 이렇게 그런 유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이시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저는 이걸 보면 이렇게 화투 생각이 나지? 예, 저도. 저는 타짝, 이거랑 타짝 기타? 도브라는. 네. 기타가 있어요. 네. 비둘기. 네. 그려진 게 있는데 그거는 항상 고도리가 세대를 모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완전히 매주 아닙니까? 매주. 예, 예.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 디자인 자체로만 보셔도 굉장히 이쁜 기타죠. 아, 들어갔을 때 여성분들이 이거 들고 있으면 저는 바로 그냥 프로포즈입니다. 예, 저 이거 되게 좋아해 이거. 두 개. 네, 인레이가. 아, 일반적인 블럭 인레이와 차이가 있게 인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옛날 깁슨 커스텀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 아, 그 멋있다. 공임이 훨씬 많이 들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하나만 파는 것보다 훨씬 힘들기 때문에 공임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 예, 이제 헤드부터 하나씩 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폰 특유의 예, 헤드 쉐입이 역시나 적용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허밍버드라고 음각으로 써있죠. 예, 적혀 있습니다. 네, 뒤를 보시면 예, 글로버 헤드머신의 왕자죠. 글로버. 예, 글로버의 헤드머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튜닝할 때 안정적이고. 예. 굉장히 편하게 섬세한 튜닝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호가니 넥. 마호가니 넥. 예, 마호가니 넥과 지판을 보시면 로즈우드 지판으로. 예, 지판이. 예. 양질의 로즈우드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멋들어진 인레이. 예, 보시면은 세딘이죠. 세딘이고. 세딘 방식으로 내기 접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스트랩핀이 여기, 예, 또 여기다 달려 있기 때문에 대각으로 달려 있기 때문에 안 빠지죠. 예,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바디를 한번 보실까요? 예. 바디를 보시면 지금 도색이 이렇게 헤리티지 썬버스트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예, 솔리드 스프루스가 상판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직구판은? 예, 직구판이 마호가니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 소리 좋게. 네. 깊은 울림이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단판이 쓰이면은 이제 사운드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수명이 길죠, 아무래도. 길죠. 예. 수명이 길고, 단단한 사운드가 연출되기 때문에, 단판입니다, 단판. 네. 하판이 아니고, 단판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멋있네요. 네, 멋있죠. 피카드를 보시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나비와 꽃과, 아, 벌새. 꿀을 빨아먹고 있는 벌새, 네. 허밍버드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이 독특한 점이 수작업으로 들어가나 봐요. 왜냐면은 달라요. 네. 오, 이 부분은. 네. 그런 단점도 있겠죠. 누구 거는 벌새가 이쁘게 그려졌는데 내 거는 벌새가 이상해. 네.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이 수작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계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퀄리티 있죠. 네,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즐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벌새가 귀엽네요. 네. 아, 그렇죠. 날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픽가드의 모양 자체도 새같죠? 네, 새같죠. 멋있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브릿지도 역시나 로즈우드 브릿지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 사운드가 약간 깊이 있는 사운드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합 자체가. 네. 마호가니 치쿠판에다가 무게감 있는 사운드가 또 연출이 될 것 같은데. 네, 드레드너 특유의 사운드와 에피폰 특유의 사운드가 조합이 되면서 어떤 사운드를 연출해 줄지. 네. 이 부분 김영호 선생님이 궁금증을 풀어주셔야죠. 네. 네, 최선을 연주, 다하겠습니다. 좋은 연주 들려주시고 다음 얘기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end me their flowers every morning. Send me their flowers by mail. Send me their flowers, leave my waiting. And I won't forget to put roses on your grave. 네, 모든 연주를 들어보셨는데요. 오, 이 마호가니 특유의 깊이 있고 단단하고 에, 그런 사운드가 굉장히 연출되고 마호가니로 만든 어쿠스틱 기타에 대한 이제 사람들이 편견이 있는 게 텁텁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굉장히 맑고 네. 에, 그 마치 이제 벌새가 아니 그렇죠. 에, 나는 뭐 이제 메이플로 만든 거랑 직접 비교하면 텁텁하게 들리겠죠. 그런데 둘 다 다 맑은 거죠. 예, 그렇죠. 따지고 보면. 맑고 더 맑은 거지. 성능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예. 나는 게 아니라 성향적인 차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마호가니 바디 기타가 안 맞으시는 분들은 메이플이라든지 예. 그렇게 예. 그쪽으로 예. 또 전환을 하시는 게 낫고요. 굉장히 깊이가 있으면서도 굉장히 담백한 사운드가 인상적이었던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또 사연을 하나를 읽어드려야죠. 예. 예. 아이비가 잭와일드 살인피킹. 아, 예. 라는 분께서 속주에 대해서 알고 싶다. 예. 연습을 하는데 속주가 늘지 않는다. 어떻게 연습을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질문에서 빠지겠습니다. 저는 속주를 연습을 안 해본 건 아닌데 네. 아 저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네. 하필이면 이제 허밍보드 할 때 속주 얘기가 나는데 네. 자 속주는 진짜 빨리 치는 사람이 있고요. 네네. 빨리 들리게 치는 방법 두 종류가 네네. 있습니다. 진짜 제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네. 자 1번 줄을 그냥 이렇게 치고 있잖아요. 네, 치는 걸로. 네. 자, 그럼 폰트 선수가 스피드볼을 칠 때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할 때 네. 힘으로 치는 게 아니라 네, 타이밍으로 그쵸, 치는 그쵸. 거예요. 네. 다다두두 다다두두 다다두 그러나처럼 피킹을 이 사이에 네. 왼손을 껴 넣는 거예요. 야, 이게 힘들다. 자, 이런 방법도 있고, 네. 이거, 요거는 차근차근히 네. 우리가 이제 기타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마다 속주에 관한 거, 이제 뭐, 피킹 하모닉스나 어떻게 하면 빨리 쳐, 칠 수 있는데 빨리 치는 건 솔직히 연습밖에 없고요. 네. 빨리 쳐 들리는 건 약간 요령이 필요해요. 네. 네. 그걸 이제 나중에 가면서 뭐, 게리 무어의 엔드 오브 더 월드라든지 뭐, 네. 이런 걸로 하면서 뭐, 이렇게 갖고 이렇게 새기는, 네. 속이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차근차근 할 테니까 또 살인 피킹님 좀 잭와일드 살인 피킹님 잭와일드 살인 피킹님 좀 꾸준히 시청을 해주셔야 꾸준히 시청을 네. 해주시고 이로써 특히 이제 일렉트릭 할 때 이렇게 요번에 이제 에피폰 두 개를 칠 때 이제 그 치는 거 잘 봐주시면 네.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잭와일드 살인 피킹님께서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또 고정적인 네, 시청자가 되시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묶었죠. 그리고 아까 김영호 선생님께서 다른 게 아니라 뭐 속이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치트 형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김영호 선생님께서 이제 또 속인다고 말씀하시면은 또 그런가? 그렇죠. 선생님이 이제 연륜과 네. 그 위치가 있는데 속인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요령. 요령이죠. 요령이죠. 요령. 네, 요령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속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음악이 이제 많이 바뀌면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저희 쪽에도 글이 올라왔었는데 그 연습도 안 해보고 그저 속주를 하는 거는 바보짓이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묘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제는 유행이 지났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하지만 아. 속주를 다 할 수 있으신 분이 또 이제 또 3코드로 전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력이 10이 있으면 2만 보여주시면서도 굉장히 압축된 실력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속주를 연습하시게 되면 틀려지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정확한 운지감 그렇죠. 같은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연습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왼손 힘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네. 힘도 있고 스피드도 있어야 되니까 네. 항상 릴렉스한 왼손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네. 또 정확한 피킹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네. 피크도 많이 소모시킬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좀 이게 진정한 속임수인데 네. 좀 장난스러운 농담인데 네. 이 돈이 좀 있으시면 조세트리안을 찾아가시면 네. 왜냐하면 조세트리아니의 제자들이 다 조세트리아니보다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세트리아니한테 한번 기타를 배워보고 싶어요. 그렇죠. 만약에 기타를 네. 만약에 배운다 그러면 조세트리아니가 이펙터를 고르는 법을 네. 가르쳐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외미 페달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그렇습니다. 예, 농담을 좀 해봤고요. 예, 오늘 투데이스기에서는 에피폰에서 제작된 허밍버드
이걸 같이 리뷰를 해봤습니다. 또 독특한 점은 저희 쪽에서 이제 나중에 또 이벤트 페이지를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새 제품이 입고가 됐기 때문에 하드케이스 할인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허밍버드와 함께 딱 맞는 드레드넛 하드케이스 같이 구입하시면은 할인이 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벤트 페이지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허밍버드만도 따로 살 수도 있고 네. 패키지로 케이스와 함께 구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에 다른 기회를 갖고 반가운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